work it. This is Ella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세계적인 팝 밴드 mother. This is mother 엄이라고 합니다. 의아해하실 텐데 손 모델이다 보니까 저는 언제나 손을 항상 보호하는 습관이 있거든요. 촬영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닐 장갑을 낀 거를 좀 이렇게 양해를. 일단 제 얼굴만 보고선 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제 손 보시면 좀 알 것 같아요. 맞아요. This is Louis Vuitton and this is Chanel. 손잡이 잡았던 그 손, 제 손 맞습니다. 그 한국에서 찍었던 거는 맞아요. 삼성 그 비스포크 냉장고 안에 그 방울토마토 집었던 손, 그 손 제 손 맞아요. 제가 오랜만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된 이유는 한국 명품 검장갑 모델을 하게 됐어요. 매미손 화보 촬영차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요. 세계적인 핸드 탑 모델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보여드릴 거고, 특별한 일상은 없고요. 매미손 가기 전에 연습을 좀 할 건데 포인트를 좀 살려줘야 돼요. 아무래도 디시스 개무장갑 같은 경우에 용도가 집안일 and 설거지 할 때 좀 이렇게 많이 끼시잖아요. 내 손을 좀 보호할 수 있다, 튼튼하다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해야 되고, 그게 바로 오늘 화보의 and 초점이에요. 최고다 이런 포즈. 그리고 또 이제 편리하게 좀 보여줘. And this is yep. 왜냐면 이 개무장갑 같은 경우에는 신축성이 있어야 좀 이렇게 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있다 보니까, 디스 짬바가 있다 보니까 개무장갑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은 굉장히 좀 자유롭다. 싸구려 개무장갑 같은 거 끼면 좀 답답해가지고 안 끼고 설거지 디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이걸 끼고도 나는 굉장히 자유롭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마리 자유로운 새처럼 왠지 이 화보를 보면은 나 저거 한번 끼고서 디스스 설거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겠고, 이게 바로 디스스 탑 손 마들의 능력이다. 듀얼리 화보도 있거든요.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래요. 디스스 앤 베이소라는. 근데 보통은 듀얼리 화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비싸기 때문에 시착 상품을 집으로 보내주는 일이 거의 드물어요. 근데 이 브랜드는 왠지 모르게 저를 좀 신뢰해서 그런지 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. 디스스 2천만 원인 거겠죠? 2천만 원? 주얼리 화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여러분, 내가 아니라 이 주얼리가 보여야 돼요. 단번에 보여야 된다라. 손가락 중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껴야 된다라. This is and wow. 이렇게 다섯 손가락을 다 펴서 낀 것과 안 낀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나머지를 싹 접어서 주얼리만 돋보이게. This is you 아니에요. 주얼리만 돋보이기 위한 전용 퍼스라는, 가려주는 퍼스.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요, 여러분들. 아무래도 제가 손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이렇게 고급 바이닐 디시스 장갑을 낀다고 했잖아요. 여름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한 번씩 땀을 빼줘야 돼. 손 보호한답시고 꼈는데 뭐가 되는 건지. And this is 수분 타임을 가질 건데요. This is 핸드 마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언제나 손을 쓸 때는 화보를 찍는다는 마음으로 손을 그냥 이렇게 담그면 안 돼. 고급적으로. This is 매혹적으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쓸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. This is 손잡이가 있지만 쓰지 않습니다. 손잡이 어떻게 믿어? 손 대대로 이렇게. 옆에서 보고 계시던 이모님이 혹시 치킨 먹고 왔냐 그러시더라고. This is 수분 섭취. 코를 판다거나 귀를 판 적이 단 한 번도 없어. This is 이제 화보를 찍으려고 나갈 건데요. 저는 밖에 나가기 전에 꼭 이렇게 This is 갱갭을 끼고 나갑니다. 왜냐면은 자외선에 탈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어딘가 이렇게 부닥칠 수도 있고 하니까, 솔직히 이렇게 그냥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정신 나간 줄 아니까 이런 음식물 쓰레기라도 가지고 나가는 거지. 어떤 정도 고무스 앵기를 꼈다는 명분을 심어주는 거예요. 솔직히 외국에서는 그냥 나가도 되거든요.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고무스 앵기를 꼈다 신고 들어가는 거야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박 좋아하지도 않는 거를 음식물 찌꺼기 명분을 만들려고. 자, 보이시죠 여러분들? 다행히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. 아무래도 좀 제가 탑 마들이다 보니까 알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꼭 손을 가리고 나오거든요. 얼굴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손만 보고 사람들이 언니 그때 그 삼성 플립 광고에서 플립 닫았다 열었다 그 손 언니 손 맞죠?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알아보시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네, 디스 시작할까요? 금방 끝낼게요. 설거지를 하고 싶다. 이제는 자유로운 거죠. 그림자에도 좀 주목을.